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죽거리로 갈 시간이 됐죠? 네. 네.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아니, 왜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이렇게 짧은 영상 그렇게 계속 네. 아, 나 그건 진짜 보게 되더라. 쌍절곤 막에서 야, 옥상으로 와. 걔 있잖아. 누구냐, 걔가. 권상우 씨. 권상우. 네. 한번 해 봐 봐. 대전 선배잖아. 제가 선배 아니에요? 아, 그래? 아 그런가? 그 권상우 씨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아, 저는 오랜 것 같은데. 네. 옥당으로 따라와. 네. 옥당으로 따라와. 자, 하여튼 우리 말죽거리에 영웅 말죽거리 제일 잘 되신 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웅 수석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던 대로 하세요. 네. 또 말죽거리라 그랬더니 너무 또 이렇게 착한 척하지 마시고. 착한 마시고. 캐릭터예요. 우리 네. 정프로 캐릭터 만들어주는 거야. 네, 아 근데 헤어스타일도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네. 유지웅 연구원과 함께 자동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뭐 모빌리티 이런 얘기를 좀 아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일단 현대차부터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이제 관심들이 뭐 폭증하니까. 네. 현대 조금 근데 다시 좀 기는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네? 이제 4월 달에 사실 보여준 네. 그 판매 지표가 굉장히 우수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이제 5월 달 들어서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고요. 네. 6월 달 돼서는 거기서 상황이 크게 좋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반도체 공급 차질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전기차 생산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이제 막상 실적 시즌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되지만 네. 사실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할인 판매가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적 자체는 서프라이즈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7월 있습니다. 실적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7월 말이 되면은 이제 2분기 영업이 2분기 나오죠.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업종이 페이스를 찾아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해외 완성차 업체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랠리한 거에 비하면 물론 현기차도 뭐 연초에 애플 이슈 때문에 맞습니다. 살짝 그런 게 있는데 포드, GM 또 폭스바겐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네. 이거 오른 거에 비하면 현기차 주주들은 약간 좀 섭섭해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 업체들 중에서 포드 자동차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F150이라는 이제 픽업 트럭이 있습니다. F150. 네. 예, 미국에서 단일 차종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한 차종이 이제 연간 70만 대 정도 팔리는데 오. 현대차 전체 판매량이랑 거의 육박합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죠. 네. 차종 하나가 이 차종이 이제 전기차로 변형이 되면은 이제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죠.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F150 전기차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포드 공장에 가서 연설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미국 보조금 정책도 어느 정도 좀 공개가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 내수 자동차 업체들로 사실 그 집중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투자자 분들께서 여기서 잘 눈여겨 봐야 되는 거는 이 포드 자동차가 정말로 F150 전기차를 내년에 발표한 대로 많이 생산 판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왜요? 일단은 이제 이 차량이 포드 자동차가 거의 처음 만드는 이제 그 픽업 전기차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네가 이제 수직계열화 한 것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지금까지 대량 생산을 어느 정도 구축한 메이커들을 봤을 때는 단 하나의 메이커도 계획대로 간 적이 없었습니다. 폭스바겐, 테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포드가 역시 이제 최근에 이 F150 전기차 이전에 마하 2라고 해서 이제 머스탱 기반으로 전기차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차량도 사실 원래 계획은 이제 연간 10만 대 이상이었는데 나오자마자 5만 대 미만으로 줄었거든요. 계획 자체가.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는 사실 지속적으로
해당 메이커가 한 30~40만 대 이상 정도의 이제 캐파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슈이고요. 그다음에 이 F-150 전기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이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EGMP 같은 차량이 아닙니다. EGMP 같은 플랫폼이 기반한 차량이 아닙니다. F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엔진이랑 변속기를 떼어내고 말 그대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포드 버전의 EGMP는 사실 2024년이 가장 빠른 스케줄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알고 있는 파생 전기차라고 부르거든요. 아. 네. 기존에 있던 거에서 네네. 이제 좀 변형시킨 거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차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신차가 나왔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주가 자체도 좀 오버슈팅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포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기아차는 오버슈팅이 왜 안 나와요? 오버슈팅이 이제 1월 달, 2월 달에 이제 선제적으로 다시 나오긴 했었던 것 같고요. 여름 때리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이 확인이 되고 네. 정말로 이제 예상을 벗어나는 오버슈팅은 아마 연말 정도에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올해 하반기 중에 또는 이제 내년 초까지 봤을 때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CES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이제 현대차가 UAM 사업을 많이 크게 벌리고 있고 2022년 CES에서는 이제 UAM이랑 이제 버티포트 사업까지 크게 이제 공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UAM이랑 그다음에 무슨 포트요? 버티포트죠. 버티포트 그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UAM만을 위한 이착륙장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네, 거 네. 그 사업까지 현대차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목이 좀 집중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려면은 네. 기존 사업에서 영업이익이 잘 나와야 되는데 3분기, 4분기 역시 이제 지속적으로 컨센서스는 이제 우상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UAM 같은 친구는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형성될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UAM이 아직 주가에 그렇게 막 반영돼서 막 현대차 달리긴 그러니까 좀 그거 쉽지 뭐 현대차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 도로교통법도 바꿔야 될 거고. 뭐. 그럼 지금 이제 전기차가 잘 나가든지 전기차가 아주 뭐 세계적으로 각광받든지 아니면 지금 내연기관 차례도 뭐 성장률이나 아니면 마켓시어가 엄청 늘어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이제 UAM 관련해서 그 오버슈팅을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아 오버슈팅 나오려면 유지용 팔 이렇게 팔 너무 모으지 마시고요 평상시대로만 아니 어디 뭐 큰 집 다녀오셨어요 왜 갑자기 뭐 너무 그러시니까 네. 약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잘못했나 네. 우리 또 긴장하게 되잖아요 네. 편하게 하세요 하세요 하시던 대로 하세요 그럼 네. 여기 뭐 KBS입니까 뭐 네. 하시던 대로 하세요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UAM은 뭐 아직 주가에 반영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조금 좀 시간이 걸리죠. 예. 네. 뒷 네. 얘기일 것 같고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뭐 이 현재 내연기관 차의 뭐 상황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현대자동차가 아니면 꽤 괜찮습니까? 일단은 이 판매량이 이제 크게 증가를 하지는 않아도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할인 판매가 좀 많이 준 상황이거든요. 시장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시장 평균 대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뭔가 이제 반도체 공급량이 이제 증가하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현대차가 밀어내기를 한다던가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지금 아예 없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판매가 지금 증가를 하지 않았어도 상황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걸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 가치 중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가장 큰 매개체가 이제 전기차 생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안타깝게도 3월부터 계속해서 기대치를 하회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4월만 하더라도 만 대 생산이 스케줄이 되어 있었는데 2,600대를 했었고. 5월 달에도 만 대 생산 계획 중에서 5,500대를 했습니다. 이번 달은 한 8,000대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라오긴 올라오네요, 그래도. 예. 근데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오닉 5 한 차종입니다. 지금 7월, 8월 가면서 차종이 두 개가 더 애드가 돼요. 내년 연초가 되면은 이제 아이오닉 6까지 해서 차종이 하나가 더 애드가 되고요. 그래서 네. 이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제 공급이 충분한 것인가, 부품 공급이 이제 충분한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까지 지목이 됐었던 거는 반도체나 배터리 공급이 아니고 구동 모터 공급이었거든요. 구동 모터 맞습니다. 그거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대차가 EGMP 양산을 하면서 네. 현대모비스가 구동 모터 시스템은 전부 다 내재화를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대모비스로부터 다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계열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빨리빨리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EGMP에서 사용되는 구동 모터가 이제 고성능 모터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과 조금 다른 헤어핀 건선 기술이라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기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간에 예기치 못했었던 이슈들이 좀 발생했었던 것 같고요. 생산 차질이 좀 많이 발생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최근에 말씀드린 숫자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되면은 이 수치들이 조금씩 더 올라올 것 같고요. 근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현대차의 EGMP 플랫폼은 사실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전기차들을 개발하는 데 기본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4륜 구동 전기차 개발이 굉장히 원활하게 된 상황인데 이것을 충족시키려면 구동 모터가 전륜 축에 하나가 들어가고 후륜 축에도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차량에 두 개씩 들어가죠. 그래서 예전에 해오던 스케줄보다는 훨씬 더 가속화된 생산량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차량도 더 신차도 애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네. 아마도 이제 생산량은 계속 그 구동 모터 생산량은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거는 맞는데 이것이 현대차의 스케줄을 맞춰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죠. 네. 연말되면 어쨌든 우상의 곡선은 이제 뚜렷하게 그릴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EGMP 만들어놓고 그렇게 없어서 못 파는 차를 만들어놓고 물량이 딸리는데 팍팍 좀 어? 근데 네.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네. 이제 해외 업체들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이 이슈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들 업체들이 순수히 이제 전기차 계획을 발표해서 주가 상승이 20-30%씩 오른 거라면은 네. 그거는 이제 당분간 지속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EGMP 플랫폼에 대해서는 네. 반응들이 괜찮습니까? 이게 예전에 그 EGMP 막 처음 나올 때 어떤 그 전문가분들이 이제 그러셨어요. 네. 아, EGMP 이거 나오면 EGMP를 전 세계 막 수많은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사다가 자기네 껍데기 얹어갖고 다 이거 저 팔 거다. 네.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그런 얘기 쑥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일단은 사실 기아의 PBV 사업. 이 그것과 유사한 형태를 띕니다. 사실 이제 PBV가 EGMP 기반으로 만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전기차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래서 B2B 시장 전용입니다. 예. 그래서 기아의 PBV 사업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현대모비스가 이것을 하는 게 좀 이제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현대모비스의 이제 전동화 사업이라는 매출 브레이크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배터리 시스템 팩, 구동 모터 모듈,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타 전장화 관련된 것들을 모비스가 여기서 통합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비단 현대기아뿐만이 아니고 다른 카메이커들로 수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는 맞아요. 그런데 가장 이제 유력한 시장은 사실 미국이겠죠. 이제 현대차가 기반인 미국이 가장 네. 이제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스케줄을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은 현대기아가 미국 보조금이 확대되면은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세우게 될 거고 현대모비스는 여기에 일단은 동반 진출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 거점을 활용을 해서 현지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로 네. 말씀하신 형태의 이제 전기차 시스템을 공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커질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타날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GMP가 다른 자동차 그러면 신생 업체들, 그러니까 전기차 만들고 싶은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지 기존에
자동차 브랜드에 공급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군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아, 가능성은 아,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아,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게 자동 신차 개발의 주도권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아. 폭스바겐 MEB 플랫폼도 처음에 출발은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다른 카메이커들로 이 플랫폼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포드 자동차가 이제 유럽 생산 전기차는 폭스바겐의 그 MEB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본국으로는 사실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아 그래요.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신차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왜냐면 인센티브 같은 거 줄이고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그 맨하임 인덱스 에서 이제 집계가 되고 있고요. 200을 이제 넘었었죠. 그래서 6월 달에는 사실 추가로 가파른 상승세는 사실 이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5월 달 대비해서 이제 거의 플랫한 이제 수준이 나오고 있고요. YOY로는 이제 오름세는 이제 빠진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예, 중고차 가격 지수 자체는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이제 일단 과거 형태가 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제 업종 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크게 완성차는 현대차의 영업이익 중에서 금융사업에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이제 대부분 이익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현대캐피탈 아메리카의 주력 사업 중 하나가 이제 리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 후 중고차가 되면 다시 이제 사들이죠. 지금 현상은 일부 중고차들은 신차보다 가격이 높은 현상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의 이 금융사업은 2분기에는 상당한 이제 서프라이즈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사실 이제 하지만 이제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3분기, 4분기에도 일단은 이 금융 쪽에서 영업이익 굉장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한 이제 다른 두어 가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소비자 자동차의 그 잠재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신차를 사고 싶은데 네. 지금 테슬라를 사기에는 이제 뭔가가 부담스럽고 다른 메이커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이제 쉐보레나 포드나 이런 것들을 전기차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없어요. 이런 이제 분들이 내리게 되는 의사결정은 그렇다면은 지금 나는 한 6, 7년간 내연기관을 썼지만 3, 4년 정도 더 내연기관을 타볼래 해서 내리게 되는 결정은 일단 중고차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고차 시장이 당분간은 이제 이러한 이제 구조 속에서 허랑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크고 새 차 사가지고 중고차로 팔 때 약간 손해 볼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강해지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6년, 7년 후에는 제 값을 이 엔진은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뭐 6기통, 뭐 8기통 터보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정말 희소성이 많고 이제 좋은 이제 자동차였는데. 네. 6, 7년 후에는 사실 이거에 대한 이제 AS도 잘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뭐 전기차를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뭐 차는 중고차를 한번 해보자 이런 디맨드도 상당히 있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신차 공급이 잘 안 돼요. 안 되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교집합들이 쉽사리 빠지진 않겠군요. 예.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몇 가지 더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리포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주장들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타이어 산업. 타이어 산업 중에서 아리 타이어가 있습니다. 아리 타이어 뭐예요? 아리 타이어는 이제 재구매하는 타이어죠. 오이 타이어가 있고 아리 타이어가 있습니다. 오이는 자동차 공장으로 타이어 메이커가 바로 공급하는 것들이고요. 네. 아리 타이어는 저희가 이제 샵 가서 이제 교체하는 타이어입니다. 아, 타이어 프로 뭐 이런 데서? 예. 타이어 네. 교체 수요가 네. 올해 굉장히 이제 강할 것으로 왜요?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중고차가 많이 유통되고 맞습니다. 타이어 바꾸죠. 또는 사실 나는 이제 뭔가 신차를 구매하기도 그렇고 중고차를 구매하기도 그렇지만 차량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동성 지표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타이어를 교체를 할 사람들이 꽤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아리 타이어 교체 수요가 일단은 올해 굉장히 이제 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부품 교체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부품 AS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이제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도의 지주사로 되어 있는 한라홀딩스의 자체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사업이에서는 이제 만도의 부품과 관련된 이제
그 에이스 사업을 한 절반 정도 매출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라홀딩스도 기존에는 이제 만도의 지분 가치로만 좀 어느 정도 해석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 자체 사업을 통해서 이제 가치 평가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자동차 업체 여러 이제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괜찮은 거는 외국 자동차 회사입니까? 아니면 국내 자동차 회사입니까? 아니면 뭐 자동차 부품 회사일 수도 있고. 일단은 이제 자동차 시장이란 거는 앞으로는 단순히 이제 자동차 시장을 넘어서서 이제 모빌리티라는 네. 시장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장에서 가장 이제 주도권을 이제 갖게 되는 업체를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주를 이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거는 일단은 테슬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네. 그래서 테슬라. 테슬라.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이제 기존 레거시 오토메이커 중에서 선택을 네.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면은 이제 다임러. 다임러? 예, 다임러 있습니다.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좀 느려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제 BMW나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이 프리미엄 메이커들은 고객층이 잘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차를 어차피 늦게 탑니다. 그래서 그 S클래스나 이런 이제 차량을 타는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교체를 할 때도 좀 천천히 하게 될 가능성이 남들 타는 거 보고 안전한 거 보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 2025년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보조금들 있죠. 네. 여기에는 이런 이제 안 들어가죠. 고가 차량들이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빨리 할 필요도 없는 거네. 예, 어차피 해당이 되질 않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6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려고 최다 5,999만 원의 전기차를 내놨거든요. 근데 벤츠 같은 경우는 다 이제 1억이 넘어가고 이런 차량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부류가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되면은 이제 이 다임러라는 집단이 지금 다임러 트럭이나 다임러 금융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집합되어 있는 이제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다임러 브랜드가 벤츠랑 또 뭐뭐 있어요? 이제 다임러 트럭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고요. 네. 다임러 벤이 있고 다임러 트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임러 파워트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벤츠 브랜드예요? 다 이제 다 삼각별 브랜드인데 이제 호칭은 이제 트럭이나 벤은 다임러라고 부르죠,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브랜드 자체가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서 네네. 개발 방향도 다르고 예전에 다임러 크라이슬러 뭐 이랬었는데 크라이슬러는 이제 끝났습니까? 그렇죠. 크라이슬러는 이제 피아트로 이제 매각이 돼서 FCA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FCA도 지금은 이제 푸조랑 합병을 했기 때문에 스텔란티스로 바뀌었죠. 그럼 다임 제일 큰 회사가 됩니다. 지금 이제 폭스바겐하고 판매량 기준으로 이제 스텔란티스 굉장히 크죠. 다임러는 독일에 상장돼 있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 유럽 주식을 사셔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업체가 주가가 어땠어요? 다임러가? 다임러가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그 궤적에 비슷하게 이제 움직였습니다. 아, 나는 다임러를 이렇게 좋게 얘기한 건 오늘 처음 들었거든. 근데 그런 것 같긴 하네. S클래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S클래스 자가 운전이 거의 없거든. 네. 네. 아 그래요? 에스클라이 직접 오는 사람보다는 저기 운전해주는 분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충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 분들이거든. 수요가 흔들리지 않죠. 본인이 안 할 거니까.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천천히 하겠지. 아 그리고 에스클라이 타면은 한 것처럼 얘기하네. 한두 번 얻어 타본 건데. 승차감도 좋을 뿐더러 소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제로백이라고 그러나 그거 있잖아. 예. 그런 게 뭐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럼 제로백 좀 떨어지면 제로백 좀 빨리 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 아 그래서 아마 그들의 그러니까 고가 시장에서의 저 받아들이는 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스케줄대로 지금 다임러는 잘 움직이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이제 부품주 중에서는 마그나를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조금 더 글로벌로 저변을 넓혀보면 마그나? 예.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이죠. 예. 네. 네. 그래서 전 세계 티어원 부품 업체 중 대초대형 부품 업체들 중에서 한 3위, 4위 정도 랭크되어 있는 업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LG랑 합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최근 알려지기 시작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엔진이나 변속기를 많이 생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 이제 내연기관에 대한 이제 집중도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시트나 램프나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범퍼 샷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종합 부품사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PR 멀티플 그렇게 높지가 않고 여기서 투자자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위탁 생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잠재적으로 애플이 사업 파트너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마그나가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마그나 같은 회사? 다 S클래스 다 자가운전이구나. 여의도는 대부분 저건데. 아 S클래스 자가도 많이 하시죠. 예. 그렇구나. 예. 자. 요즘 워낙 이제 많이 대중화된 것 같아 S클래스가. 그런 거야? 아니 엄청 팔렸어요. 옛날에 독일에서도 S클래스 지나가는 거를 보면은 아이들이 일기장에 쓰고 그랬다는데. 독일에서는 지금도 귀하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이렇게 흔해졌다고. 한국이랑 아마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수입 한 두세 번째로 하는 나라일 거야. 그래요? 일단 뭐 중국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는 뭐 미국이랑 한국이랑 제가 뭐 숫자를 확인해 보지는 않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네. 미국 3억 3천 명, 한국 5천만 명.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비교가 대박이다. 네. 대박인 네.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엄청 많이 팔린다고 요즘에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S500보다도 S600 이런 것도 많이 보이더라. 마이바흐. 아, 그렇죠. 네. 그런 거 많이 보이더라. 지금 고가 차종들 판매가 사실 저희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이왕 살 거. 예. 네. 그래서 보복 소비. 뭐 좀 최근에 좀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아,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벌었나 봐. 아, 우리 빌딩에도 지하에 보면 장난 아니야. 람보기니도 있고. 포르쉐는 그냥 뭐 두 대 걸로 하나씩 있어요. 질투나 파킹할 때 굉장히 신경 쓰. 맞아요. 뭐 그런 차 옆에서 하려면. 네. 하여튼 그래서 예. 뭐 그런 종목들 일단은 좋게 보신다. 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네. 일단은 이제 완성차는 현대차 올해 연말까지는 33만 원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33이요? 예. 지금 23이죠? 예, 맞습니다. 24만 원. 예. 많이 가네. 연말 6개월이에요? 그렇죠. 예. 자신 있는 거예요? 저희 목표 주가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네. 그렇게 좀 산정을 하고 있어서 네. 좀 시차가 있을 수는 있죠. 한 7, 8개월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주가는 현대차가 아마 이제 4, 5개월 후에 이제 나타나고 있을 영업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 높은 마켓쉐어 좀 유지가 될 거고 생산량이 올라오기만 하면 사실 영업이 레벨 자체가 좀 올라갈 것 모든 같습니다. 모든 업종 통틀어서 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제일 좋은 게 자동차죠 지금. 사실 다른 업종 제가 아니 반도체 지금 난리 났고요. 네. 네. 반도체 지난주에 우리 반도체 위크 할 때도 정확히 2.5 대 2.5더라고. 아. 네? 한 분만 딱 중간에 서 있고 네네네. 다. 근데 자동차 업종 전문가들이 다 좋다는데 옆에서도 뭐 자동차 나쁘다고 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소문난 난치에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횡보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실적 자체가 큰 서프라이즈를 보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걸림돌 정도면 한 임단협 이게 이제 완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임금단체 협상이요. 예. 노조와 사측과의 이제 협상이 보통 이제 8월 정도. 예, 좀 많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름에 하는구나, 그건 또. 그렇죠. 시작은 됐어요, 사실. 하기 옛날에 하투라 그랬지. 네, 맞습니다. 그게 이렇게 그냥 별 이슈 없이 예를 들면 노조 측의 목소리 잘 담아서 그냥 빨리 협상하는 게 주가에는 더 좋습니까? 아니면 사측의 요구가 관철되는 쪽으로 어쨌든 갈등이 있더라도 가야 주가는 더 잘 갑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노조 측의 요구가 조금 더 당연히 훨씬 많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주가가 횡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언론에 노출된 것들은 이제 노조 측에서
분들께서 이제 그 요구하시는 이제 부분들은 미국 전기차 공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이제 그런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아직 미국에 팔리지도 않은 상황인데 네. 미국에다가 이제 전기차 공장 먼저 짓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될 때까지는 이제 협상이 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은 이 구동 모터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면은 이런 네. 것들이 다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에 지금 당장 수출을 할 수가 있고 미국에서 판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지화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로지컬리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생산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정당성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9월, 10월에는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때쯤이면은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그 전기차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완성차는 이제 현대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부품주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또 리포트 통해서 말씀드린 건 만도. 네. 만도? 예. 좀 이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있었는데. 네? 왜요? 아, 물적 분할. 그렇죠. 그날 떡나겠잖아요. 그래서 좀 네, 물적 분할 통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그때 욕 많이 먹었죠. 그 회사 측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전반적으로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2분기 영업 실적의 눈높이나 아니면은 3분기나 이런 것들 영업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상황은 좀 이제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빠진 하고 이후에 예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3자 두 개를 앞에 본다는 거죠. 현대차 네, 일단은 목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3만 3천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앞에가 3으로 가야 돼요.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안 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전망하신다는 거고 네. 이제 뭐 채팅창 보니까 책 쓰셨습니까? 아 최근에 제 책 네. 예, 발간했습니다. 뭐 무슨 책이에요 또? 지금 이제 책 제목은 이제 네. 지금 모빌리티에 투자하라 라는 이제 제목이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좀 이제 앞으로 더 잘 나가야죠. 첫 책이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세요? 예. 차라리 그냥 제목을 좀 약간 도발적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말죽거리 모빌리티.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 따라와 이렇게 한다든지. 자동차로 따라와.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 지금 모빌리티에 투자라. 이건 너무 좀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 자동차 주식을 보고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 근데 책 얘기하니까 저렇게 부끄러워하는 저 모습이 난 좋아. 아 그래요? 책 얘기하면 탁 기회가 왔다고 쫙 얘기하는 분인데 우리 유지웅 연구원은 매우 쑥스러워하면서 얘기하네. 하여튼 뭐 귀엽네. 다음 책은 저희와 함께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 근데 한번. 저기 여기 귀여우셔라는 말이 되게 많어. 아 그냥 왜 귀여운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귀여운 컨셉은 아니잖아 원래. 아 원래요? 네. 다음에는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그럼 뭐 일이 있었어 내가 보니까. 뭐 일이 있었어 내가. 네, 그냥은 아니야. 사설이 들은 거예요 뭐예요? 네. 뭐 얘기 못 하시겠지만 아, 센터... 부인이 뭐라 그런 거예요 부인이?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이제 컨셉이랑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예. 사실 제가 그렇게 공격적인 사람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들 주고 받으면서 제가 조금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게 뭐 만들어진 캐릭터도 아니고 원래 인간 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최고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모빌리티 한번 보여주세요. 책이요? 네. 아 이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모빌리티에 투자하라. 유진 연구원의 첫 책이라고 합니다. 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저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자동차 베스트 애널리스트 유지웅 연구원님 오늘 아침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번에는 좀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염승환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